AM8833이라고 검색할 수 하면 등장하게 되는 초소형 열화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가 8 곱하기 8 픽셀이에요. 가로로 8개, 세로로 8개의 픽셀이 있고 총 64개의 측정 포인트가 있는 초소형 열화상 카메라고요. 불행하게도 이거 구입을 하시게 되면 납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땜을 직접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납땜 잘 못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납땜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할 핀이 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왼쪽부터 VIN, GND, SCL, SDA, INT, A,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건 I2C 통신으로 연결되는 센서니까요. VIN, GND, SCL, SDA. 요 네 개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VIN, GND, SCL, SDA 이렇게 4개의 핀이 있고 요거 일단 5V 연결할 겁니다. 그라운드 연결할 거고 SCL, SDA는 아두이노의 I2C 통신핀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SCL은 아날로그 5번이 전용 핀입니다. SDA는 아날로그 4번이 전용 핀입니다. 띵띵띵띵. 자,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라이브러리가 하나 셋업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자,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AM8833 딱 치면 잠깐, 키워드가 이게 아니던가? 아, 키워드가 AMG네요. AM8833이 아니고 AMG8833인가 보네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고 AMG라고 딱 서치하시면 Adafruit AMG88XX 라이브러리라는 게 딱 제일 위에 있죠. 요거 1.1.0 버전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예제 매트릭스 형태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픽셀 텍스트 이거 테스트 이건가 봅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 루프를 돌면서 8x8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죠? 요거 업로드해서 값이 뭐가 나오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 났죠? 요렇게 가로로 8개, 세로로 8개 포인트, 총 64개 포인트에 대한 온도값을 측정하는 비접촉 온도 센서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요 열화상 카메라의 결과가 여기 이렇게 히트맵으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요게 이제 오늘의 결과물이 되겠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뷰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진행을 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64개의 센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이 없기에 노칸다의 아두이노 예제 중에 노드레드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다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부적으로 빨갛게 딱 지금 표시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제 손바닥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약간 빨간색으로 된 거, 약간 좀 치우쳐 볼게요. 한쪽으로. 빨간 색깔이 한쪽으로 옮겨졌죠? 반대쪽으로 치우쳐 볼게요. 이동됐죠? 아래쪽으로. 아, 요거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네. 자, 아무튼 빨간색 손바닥이 있는 위치가 제가 대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렇게 전반적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은 나오네요.